We are super excited to have two very special guests here with us today. One is the director of View Original Perfect Family, director Yuki Sada-s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the other is actor Kim Yong-tae-s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he portrayed the character Park Kyung-ho in the drama. Both of them will be sharing with us some interesting anecdotes about the filming of View Original Perfect Family. Welcome, nice to meet you too. And how would you describe actor Kim Yong-tae-shi? 非常にこうニュートラルに、役をこう掴んでいく、その空気とその場の雰囲気でどんどんどんどん良くなっていくんですね。時間をかけながら、あのテイクを重ねながら良くなって完成形が 作られていくっていう。でもそれでもやっぱりあの僕の意図する演出に対して、あのまずやってみます、あのまず受け入れるっていうスタイルだと思いました。でもすごく、だからすごく仕事がしやすかった。秘めてるものが多いんですね。だからあまりこう自分からアピールして出すんじゃなくて、だんだんだんだんこう秘めてるこの引き出しが多いというか、でだからあの自由にあのカットをかけないでやらせ、あのやってもらってる、あの演技をしてもらってる時に思いもしない表情をしたりするところが非常に面白くて、だからなかなかこうわざとカット、本当はカットかけ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をカットかけずにずっと見ていたい俳優でした。저도처음에이제감독님말씀듣고스타일이원래저는이제감독님이하시는그런말씀먼저듣고나서이제연기에임하는스타일이기때문에아까딱하시는얘기듣고도그생각이좀났었어요. So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thing about shooting in Korea? そうですね。まあ全てと言っていいぐらい大変でした。すごくあの似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日本と韓国のあの映画やドラマの作り方ってすごく似てるんですけど、似てるなりにあのそれぞれがあの一番こう何ですかね、かあのやっぱ重んじてる部分っていうの、あの重要な部分っていうものの、あのえあの考え方がちょっと違うんですよ、根本的に。それに慣れるのにものすごく時間がかかりました。ただあのすごく韓国の良さも悪さもあの知れたことはものすごく僕にとっては財産です。あの特に俳優の力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いですね。あの今世界をあの魅了してるだけあって、ものすごくフレームの中の彼らの表情を撮ってるだけで、あのいろんな困難があるんだけど、それを全部吹っ飛ばすぐらいの、そのエネルギーっていうものがそれぞれの俳優から感じられて、それはすご素晴らしかったなと思います。 And can you share with us two of the most memorable things when shooting View Original Perfect Family? やっぱりそのすごくこうサスペンスフルな部分っていうのがあって、主人公の、ソニーっていう女の子が非常に自暴自棄になって、あの誰も信じられなくなって、どんどんこう雨の中追い込まれていくんですね。だからそこの部分っていうのは非常にやっぱりその雨を降らして撮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真冬にの夜中に雨を降らしたんで路上がどんどん凍っていくんですよ。それぐらい寒い中で撮影してるっていうのは、今まで僕は20、30年ぐらいあの映画を撮ってきましたけど、その中でも ありえないような光景でしたね。あの初めての体験で冬に雨を降らしたら凍るって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 And if you were to work with actor Kim Yong-tae-shi again, what kind of work of film do you think you would make with him? やっぱりラブロマンスのやっぱり恋愛劇っていうのは、ヨンデ君と やってみ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実はすごく温めてる企画があって、マジシャンの役をやってほしいと思ってる企画があって、それはぴったりですけどね。すごく僕のその設定している主人公のマジシャンはものすごくイケメンで、ものすごく非の打ち所がない
男なんだけども女にだらしがないんですね。でマジックで女の子を箱の中に入れてもう一つの箱にこう移すようなマジック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っちに入ってたはずの人にこうナイフを刺していなくてあっちの箱にポンとこうテレポーテーションさせるっていうか場所を移す、そういうマジックをする男なんだけど、それをやるたびに女がこの箱からはいなくなるんだけど次の箱に移ってなくていなくなるっていう男の話です。サラミステリーの약간サラジブは어디로가는거야그분들どこにどんどんいなくなってそれを探す男の話です。좋네요저는좋을것같은데そうシリアスなのかコメディなのかわからないものをやってほしいなと。 So do you have any personal rituals or habits that you have to do when you're filming? For example, maybe drinking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or maybe having a special object with you on set? 僕は日本に伊勢神宮っていう場所があるんですね。そこからそこに売っている鈴があります。鈴って分かるのかな。その鈴を朝必ず頭の上で振るこれってすごく御利益があるっていうかいろんなものを守ってくれたり芸能ごとの神様がすごく何かいいひらめきを与えてくれたりするっていう迷信があってそれは撮影中に必ずやります。用意して종이커요휴대하고갖고다니시는건가ちっちゃいですこんな。So what about when you're not working? How and where would you like to spend your leisure time in Korea? 美味しいものを食べに行きますね。サムギョプサルの美味しい店があって気に入った店があって気に入った店を見つけると何度も行くんです。多分今夜も行きます。 And can you share with us one recent movie or drama that you've watched and really enjoyed? What was it and why?韓国というかパストライブスっていうアメリカのアメリカンコリアンっていうかアメリカにいる韓国の女性監督がいるんですけどその彼女が撮った映画が非常に後からどんどんじんわりと感動を呼ぶタイプの映画で見た時はすごく普遍的で本当に恋愛の遠距離恋愛の2人が再会するまでの話再会する話なんですけど非常によくね人生みたいなものを捉えてるっていうかなんか久々に見終わってしばらく経ってもずっと引きずってるような映画でしたね。それはなんか印象的でああこの映画が非常に誰の心の中にもきっとなんかこの主人公たちの気持ちっていうのは理解できるようなすごい普遍的なまあ韓国映画でありアメリカ映画でもあるでも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映画はすごく記憶に残ってます。 And now we're done questioning our directors. Let's ask our actors a few questions.So, can you share with us two of the most memorable things when shooting View Original Perfect Family? 장면 중에 하나는 또 이게 또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극 중 경호가 선희한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기점으로 선희에게 미스테리한 일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건인데 그걸 찍으면서도 되게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좀 집중했던 신이었고요. 또 하나 그냥 에피소드 같이 촬영하면서 있었던 일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추울 때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촬영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진짜 그 이제 뭐냐 저기 현우 맞나? 이제 회상하는 씬에서 이제 상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씬이었는데 그때 진짜 저희가 추워서 대사가 후시가 필요할 만큼 입을 못 댔던
경험이 있었어요. And if you have to choose another character from Few Original Perfect Family to act, which character do you think is the most challenging to portray? 저는 현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한 가장 친한 친구로 나온 친구인데 되게 역할이 되게 좀 현실에 꼭 있을 것 같은 친구, 현실에 꼭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매력,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연기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꼭 진짜 현실에 꼭 있을 만한 친구예요. Okay, now some of the tougher questions. How was it working with director Yuki Sato-san? 아, 감독님. 저 처음에 처음에 되게 엄청 일단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영광이었는데 처음에 되게 첫 현장에 나갔는데 조금 감독님 되게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실 거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좀 다 스태프분들도 다 한국인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의사소통 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한 2회차, 3회차 정도 나갔을 때는 이미 다 적응을 하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또 제가 보면서 일단 그 기회조차 되게 영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배워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걸 원하시는지 최대한 알아보려고 했고 들어보려고 했었고 되게 많이 배웠고 많이 느끼면서 저 또한 되게 재미있게 촬영하면서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리가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좀 저도 처음에 좀 낯설고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어디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감독님 보면서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다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데 감독님을 안 보고 통역사님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되게 어렵다 중점을 찾은 게 이렇게 대화가 오면 거기 저는 중간을 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중간을 보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또 재밌게 나네요. そうだよね。僕もそうね。でも僕はなんか逆に言うと訳してもらってる間にすごく表情が見れる。あ、こういう顔してるんだなとか、その時間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貴重な。どんなキムンデの顔はもう。こんな綺麗な顔してるんだなって横顔をずっと見てるのがすごく好きでしたね。So did you learn any Japanese from him? 글쎄요, 그냥 근데 뭐 그 감독님한테 따로 배운 건 없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 한국 시스템에도 일본에서 많이 들어온 용어가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뭐 현장에서는 막 그렇게 따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하이큐 이것도 일본어 아닌가요? 하이 하고 아니 레디 액션을 처음에 하이 큐 이것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썼던 거 아닌가요? 막 そうね. 근데 일본인은 아무리 今回の 조감독さんというか 現場でやってる FD의 人たちは キューってよく言ってるんですけど 일본では あんまり キューとは言わないですね 昔言ってたのかもしれないけども 일본은 やっぱり 요하이 요이 스타트 っていうのが メジャーですね. 되게 방송 용어가 저희도 아직까지 그냥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게 뭐 그렇더라고. 아, 근데 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今 キューっていう言い方は バラエティ? ドラマでは言わないですね。 バラエティの人たちは キュー5秒前 4、3、2、9 って言ってますね。だからなんかすごく、だからあ、9って言うんだと思って僕は韓国のスタッフを見てましたけど。
And if the director were to invite you to go to Japan to film a TV drama, would you be interested? And also, what genre would you want that drama to be?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감독님은 제가 아까 처음 들었던 것처럼 그 되게 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또 대부분 로맨스 위주로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또 제가 보니까 감독님이랑도 로맨스 작품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그런 최근에도 일본의 그런 로맨스 드라마를 한번 봤었는데 그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켄타로님 나오시는 그 제목이 뭐였지? 10년인가? 남은 인생 10년이라고 가장 최근에 본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게 봤었고 또 저는 그런 류의 일본 영화나 그런 또 그 좋아해요. 그런 또 오래 감성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고 흥미가 있습니다. And in your acting career, you've played so many characters. You've played a high school student, a ghost, a wealthy heir. Which one of those was the most difficult to get into character and also be detached from them? 뭐 그 어렵다는 거는 또 저랑 아직 정말 저랑은 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늘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또 실제로 재벌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되게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만 연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거치다 보니까 또 그게 다만 그 단지 표면적인 거에서 그치면은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느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 Are there any new types of characters or roles you would like to try next? 저 마술사 해보고 싶은데. So do you have any personal rituals or habits that you have to do when you're filming? Like maybe going for a jog in the morning so you can stay in shape? 그거 사실 뭐 정해놓고 그런 건 없는데 뭐 제가 또 딱히 또 정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우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도 꼭 사우나 하려고 그 씻는 용품을 갖고 다녀요. And finally, can you share with us one recent movie or drama that you really enjoyed watching? Like what was it and what attracted you the most about it?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남은 인생 10년 그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And thank you so much. It's been my pleasu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この Perfect Family というこのドラマは、最初青春映画、青春ドラマ、そしてラブストーリー、それからサスペンス、スリラー、もしかしたらホラーでその先にヒューマン、どんどんどんどんこう形を変えていくドラマです。見ていくうちにこの家族のつながり血のつながりとは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家族とは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問う、ドラマ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楽しんで見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ね、ちょうど지금이렇게옆에앉아계신유키사다이사오감독님과함께또훌륭한작품을찍기위해최선을다해준비했으니까저말고도정말훌륭하신배우분들도많이나오니까사랑과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뷰 소 굿